마사와 죽돌이의 파이프라인 연구 만자이 브라자. 나 뒤에 만자이 브라자 까먹고 안 했어. 어, 그런 거 같았어. 그런 거 같은 게 아니라 그랬구나.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파인프라 니온고. 그렇습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마서호입니다. 네, 파인프라 진홍. 파인프라 짱!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네. 저는 지금 말이 술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 죽돌고는 막 더듬고 있잖아요. 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저는 파인프라 치약으로 이를 닦았어요. 아, 예. 아, 지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말이 술술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근데 너는 안타깝기 때문에 말을 더듬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이 뭐가 평소랑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1.5배에서 2배 정도 뭔가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술술 나오기도 하고. 예. 그리고 기분도 좋아요. 아, 예. 마약을 탔나? 아, 이게 치약이. 오. 향정신성 의약품 아니야? 그러게요. 마약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집에서 예. 파인프라 치약으로 이를 닦았어요. 네. 근데 정말 입안에서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오, 예. 그 향이 좋아서 그런 건지 예. 뭐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집 개새끼도 막 달려들고 내 입을 쭉쭉 빨아요. 아, 예. 그거 잘 모르겠어요. 너무 뭐 이렇게 너무 과대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막 쭉쭉 빨아요. 오, 예. 그래서 딱 언뜻 생각했죠. 예. 야. 이를 한번 닦았을 뿐인데 걔가 내 입에 달려들어서 줄줄 빠네. 예. 그럼 빅터에 발라볼까? 아, 에이, 그건 아니지. 왜?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요? 그거는 자식이지 않습니까? 걔는 자식한테 아니, 그런 걸 시킵니까? 걔가 아니라 예. 평소에 바르고 다니는 거지. 평소에 바르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 싫어요, 안 해. 그렇게 내밀면 손자가 자기도 모르게. 예. 뭐? 안 한다고. 안 해, 알았어. 네. 너한테는 원하지도 않아. 뭐, 그러니까, 아직 하지 마. 응. 네. 참. 기분 나쁘네. 뭐, 내가 기분 나쁘지. 할까? 하기 싫은데. 확 할까 보다. 아, 뭐야? 내민다? 이야? 자, 오늘은. 예. 시즌 3.5. 네. 새로 개편된. 3.4입니다. 아, 그래? 3.5라고 그러니? 약간 자기식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3.4. 또. 3.4지. 아, 우리 합의 봤죠. 예. 3.4. 새로 개편된 네. 신 코너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코너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사연을 니들이 보내지 않으면 네. 방송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마선님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냥. 네. 예. 그래서 그냥 건너뛸 거예요. 예. 사연이 안 왔으니까 네. 우리가 지연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 뭐 지연내기도 할 것 같은데 마선님은. 아니요, 저는 조작 방송은 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요? 예. 그래서. 사연이 안 왔으면 네. 당당하게 내 탓이 아니잖아. 니들 탓이잖아. 목구노 세이자네. 그렇죠. 내 탓이 아니야. 다른 노세다 또 뭐? 마사오상 노세다 또 모이마스. 지가. 아. 청취자들 탓이죠. 어. 그래서 우리 니들 탓이죠. 예.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네. 사연이 안 온 주는 예. 그냥 방송을 안 할 겁니다. 아. 그리고 단호한 엄격한 아버지 같은 인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빅터에다가 치약을 발라. 우와. 그랬기 때문에 네. 첫 방송이잖아요. 그럼 사연이 없잖아 그러면.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 예. 지난 주였나요? 네. 그 벙커 카페. 네. 예. 셰프. 예. 주방장님이 출연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생연어를 튀겨서. 네. 그 요리 이름 뭐였지? 무슨 이름이... 연어가 기어 올라와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며.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예. 그런 연어요. 예. 예. 그 연어를 예. 우리가 광고를 했죠. 네. 예. 그러면서 셰프께서 나와서 직접 이분이 일본에서 오래 일하셨던 네. 4년인가 있었다고 하셨죠, 저번에. 예. 아니, 그래서 일본어 방송이지만 네. 한국어로 해도 되는데 예. 굳이 일본어로 고집하셨던 예. 그런 셰프께서 예. 출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께 네. 단언하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예. 이 셰프한테 우리가 뭐 사연을 받는다 아, 예. 사연을 받는 코너가 새로 생겼다 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어저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
세롬이도 몰랐어.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세롬이도 오늘 알았지. 네, 어제 알았어요. 네. 세롬이랑 같이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네. 어떻게 시간이 안 맞아서 세롬이가 네. 요즘 공부한다고 바빠서 네. 저희 둘이만 회의를 해서 그리고 우리 둘이 결론을 냈는데 네. 그거를 전달을 안 했죠. 네. 그래서 세롬이도 몰랐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이제 벙커로 오면서 저는 걱정을 했죠. 네. 사연 방송 코너를 신설했는데 사연이 없어. 네. 그래서 조작을 하자. 아까랑 말이 다르잖아. 뭐라 그랬는데 내가. 예. 아까는 조작을 하지 않고 그냥 건너뛴다 그랬잖아. 그 생각 전까지. 아, 그 생각 전까지. 예. 조작을 이번엔 하자. 예. 조작을 해서 꼭 마치 사연이 들어온 것처럼. 예. 그래서 별 괴상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찌작찌작 내뱉고. 네. 그리고 나서 사연이 오면 예. 그때 이제 궤도에 오르겠지. 하고 벙커에 왔어요. 네. 그런데 벙커 주방 셰프께서 예. 우리 죽돌이에게 네. 새로운 네. 메뉴 가라아게죠. 예. 가라아게. 가라아게를 또 메뉴를 개발했대요. 네. 그러면서 죽돌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그냥 있다가 제 자리가 편집부 사무실을 열면은 그 이렇게 정중앙에 바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자리예요. 네. 그래서 오늘 지나가면서 죽돌님 이러면서 편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남자한테 고백을 받는 거는 뭐 살면서 몇 번 있지만 오메데또고자 마스. 예. 저도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 다른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세 장을 주셨더라고요. 네. 예. 장문의 편지를 세 장을 주는데 네. 웃긴 건 우리가 진짜 말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새롬이도 몰랐다니까. 네. 근데 이 내용 앞부분의 이유는 나오지만 네. 어쨌거나 사연을 투고한 꼴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셰프께서 예. 그것도 SM 내용을 가지고 아, 예.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일본 혹은 일본어와 관련된 예. 사연만 받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인 여자친구와 있었던 일을 일본어로 적어서 완전 일본이네요. 네. 예. 일본어로 적어서 예. 사연을 투고를 했어요. 와. 진짜 우연이죠. 그러게요. 이 코너가 되려다 보니 네.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일본으로 지금 가고 싶네요, 그냥. 네. 예. 그래서 정말 누가 짜지도 않았는데 예. 조작 방송을 하지 않게 됐으니 예. 그러니 나는 생각이 바뀌었지. 그래, 조작 방송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면 안 돼. 아. 그러면 앞으로 사연이 없으면 예. 그냥 째야겠다. 아. 이렇게 된 거죠. 뭐 완전 자기 위주잖아. 뭐가? 자기 편한 대로 한다는 거잖아. 뭐와? 뭐? 자, 그래서 네. 좀 내용을 보면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어쨌거나 예. 오늘 예. 어제 말씀드린 대로 네. 사연 코너 네. 그러나 아직 타이틀은 정해지지 않은 네. 가칭 바인프라 예. 가칭 아 정해졌구나 참. 그렇죠. 정해졌죠.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착각했네요. 예. 새로운 코너 파인프라. 예. 파인프라 이야기. 예. 파인프라 모노가타리. 네. 아 좋네요. 파인프라 모노가타리. 그렇죠. 예. 파인프라 이야기. 예. 파인프라 모노가타리 코너. 네. 우리가 시킨 적도 없는데 네.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알고 사연을 투고한 벙커 셰프 첫 사연입니다. 예. 마야 님께 일단 감사드리고 예. 그 내용을 바로 들어가죠. 네. 예. 죽돌 기자님 안녕하세요. 주방 마야입니다. 지난 방송 아부나인 이용고 PPL 잘 들었습니다. 편집도 잘 되어 있고 새로미 PD님께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다름 아니라 이번에 주방에서 신메뉴가 나와서 다시 PPL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방송 출연을 다시 하게 된다면 지난번에 어떤 플레이를 어디서 어떻게 했는가를 물어보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선 사적 영역이라 부끄러움이 많아서 공개할 수는 없네요. 다만 방송을 듣다 보니 이것저것 성에 대한 많은 부분을 다루는 것 같아서 SM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안 한다며. 예, 그렇습니다. 아 예. 할 건가 봐요. 자기가 말해놓고 예. 10초도 안 돼서 뒤집어. 아, 개인적인 영역이라서 프라이버시에서 말하지 예. 않겠습니다 해놓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면서 말해. 예. 아, 본인이 SM을 즐긴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과거에 SM 취향을 가진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의 경험담입니다.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죠. 지난주인가요? 예. 이때 이분이 출연하셨던 게? 네. 지난주에 나왔을 때 우리가 플레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거는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형이 얘기했죠. 예.
그냥 우리 운명 공동체잖니. 근데 뭐 저번에 각서에 사인도 안 하고. 아이고. 예. 알아서 챙겨주겠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플레이,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 이렇게 농담으로 툭 던졌는데. 네. 그때는 뭐 얘기를 안 하다가. 묻지도 뭐 그 이미 지나고 나서. 예. 장문의 편지로. 예.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플레이를 할 뻔했나. 네. 뭐 그런 얘기를 쭉. 그렇죠. 적으셨죠. 농담 쪽으로 나가면서 뭐 마선님이 한번 던진 말이었죠. 예. 어쨌든 그때 경험담입니다. 게이갱당, 일본어로는 경험담.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우린 이분에게 이런 사연이나 어떤. 네. 경험담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대본으로 만들까 하는 점은 죽돌 기자님께 맡기고. 대본 안 만들 거야. 예, 그냥 그대로 갑니다. 무슨 저기 팟캐스트 드라마도 아니고. 예. 네.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 친구는 강력한 마조이즘 취향을 가지고 있었고 점차 그 취향에 제가 호응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전 제 취향도 아니었을 뿐더러 다른 이유도 있어서 일순 무서운 얼굴을 하고 단호히 거절을 했지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읽어 그냥. 그래? 응. 그리고 읽으면서 그거를 이제 즉석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니? 설명할까? 통역하면 되지. 알았어. 그럼 남자를 내가 해? 그럼 여자를 내가 해? 남자를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럼 남자 내가 할게. 야, 뭘 얼렁뚱땅 넘어갔네. 알았어. 예. 마지데 유텐노? それが本気であればここまでにして別れよ。もう出て行け。 아, 이거 해석도 해줘야겠다. 내가 지금 그랬잖아. 읽고 바로 통역을 하라고. 아, 그렇구나. 근데 뭐 됐대 이케. 이렇게 함 야, 뭐 됐대 이케는 뭐 나가 꺼져 이런 말인데 뭐 영어로 치면 go away, get it out 이거잖아. 근데 get it out 이거보다는 get it out 이래야 되잖아. 그것도 분위기상 뭐, 분위기상 뭐 분위기상 뭐 됐대 이케. 어서 나가. 자, 꺼지렴. 이상하잖아. 알았어. 뭐 됐다, 이게! 딱 이래야지. 알았어. 다시 할게요. 연기력이 이렇게 딸려서야. 아, 이거. 알았어. 알았어. 마지데 유텐노?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소래가 혼기대하래봐, 꼬꼬마데니 시대 와까래요. 그게 본심이라면,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로 하고 헤어지자. 뭐 됐다, 이게, 고노 하루가! 이 정도로 하면 되나? 이제 나 정신병자가. 그러니까. 진심을 말하는 거야? 야, 그게 홍길 그 본심이면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 해. 어? 우리 헤어져. 날 꺼져버려! 그렇게 하라며. 감정의 골이 너무 급상태. 이거 그렇게 했다 치고. 원래 이런 사람이라서 여자친구가 이해해줬다 치고. 알았어요. 이제 내 여자 하는 거야? 아? 와케 와칸나이? 이상하다. 이상해. 뭐야 그게. 아? 와케 와칸나이. 이것도 너무 차분해. 지금 상황상 되게 싸우는 분위기인데. 왜 나보고 연기 뭐 어쩌고 하면서 자기도 못하네. 와케 와칸나. 어? 비음 섞었어. 그러니까 여자처럼 해야지. 하? 하? 좋다. 응? 하? 와케 와칸나. 이거는 이거 흑인 흑인 여자랑 사귀고 있는 거야? 야, 나보고 연기 어쩌고 하지. 자기는 뭐 와케 와칸나. 와케 와칸나. 리오 키카스 때? 하, 와케, 와카라, 나이, 리우오, 키카세, 때. 이렇게 초딩처럼 읽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예? 뭔 소리야? 뭔 의미야? 이유를 말해줘. 그러니까, 여자가 SM을 하자. 네. 그랬더니, 남자가, 야, 그 본심이냐? 네. 아, 싫어. 꺼져. 예. 헤어져. 그랬더니, 예? 왜 그래? 이유를 얘기해. 예. 이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뭐, 와케, 와카라, 나이. 이거는 일본에서도 자주 쓰는 표현이라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의미인지 막 모르겠어. 네. 상대방이 헛소리하고 친구들이 막 이상한 말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짜증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와케 와칸나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와케 와칸나이. 아, 그거는 흑인이고. 예. 네. 그 이거 저 우리말로 하면 그냥 잘 모르겠어. 네. 뭔 소리야. 네. 이런 얘기죠. 뭐 좀 더 정밀히 말하면 뭔 개소리야 같은 정도의 느낌입니다. 네. 그럼 남자. 타다 지분노 카노조니 돈나 바이 데아테모 테오 다시타쿠나이 와케. 단지 자신의 여자친구에겐 어떤 경우라도 손을 대기 싫을 뿐이야. 의역을 하면 뭐 상처를 주기 싫을 뿐이야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네. 그 의역할 필요가 없죠. 네. SM이니까 손 대기 싫다. 네, 그렇죠. 때리는 게 싫다. 네. 이 얘기니까. 뭐. 오마이 또 츠키아테 까라 말했다 우아키가 난 까이메 데시다케?
여기서 뭐 내시답게 이렇게 하면은 뭐 스스로 묻는 그런 뉘앙스죠. 너랑 사귀고 나서 들킨 바람이 몇 번이었지. 바람 핀 게 들킨 게 몇 번이었지. 예, 혼자 그러니까 뭐 고백 독백투로 얘기한 거죠. 몇 번이었지? 예. 이러는 거죠. 예. 여기서 오마에 또 너랑 예. 치키아 때까라 사귄 후. 네. 사귄 후로. 치키아우가 사귀다니까 치키아 때까라면 사귀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너랑 사귀고 내가 바람피다 걸린 게 몇 번이었지? 네. 이런 거죠. 참고로 바레루가 들키다입니다. 그럼 왠진 모르겠는데 네. 내가 일본어 공부할 때 바레루를 외울 때 네. 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 네. 논리적 근거는 없어요. 네. 근데 바레루 네. 하면 바레루라는 발음에서 오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뭔가 벌거 벗겨지는. 네. 그래서 바랬다, 네. 들켰다. 네. 되게 외우기 쉽지 않아요? 뭐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런 느낌도 나네요. 아 말했다요 말하면 아 들켰다 내가 벌거 벗겨졌다 이런 느낌이니까 예. 말했다 하면 들키다가 딱 외우기 쉬워졌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저희 주방장님이 생긴 거랑 다르게 바람을 잘 피는 사람이란 걸 알 수 있네요. 예. 돈이 많은가? 옷가네 못지? 그러게요. 부자? 아니면 되게 큰가? 에이 그거 뭐 뭔 상관이야 바람이랑 엄지발가락이 되게 큰가?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네. 손나쿠세니요. 그런 주제에 말이야. 난다 칸다 유시카쿠 난가 나이까무시랑. 이래저래 말할 자격은 없을지도 몰라. 좀 어려운 말을 좀 써. 이거는 초급은 아니지. 네. 그 주방장님이 뭐, 일본에서 사셔서 되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손나쿠세니 이거야 뭐 그냥 그런 주제에. 네. 뭐 난다 칸다 유. 뭐 이래저래 뭐 말하다 할 때 이런 걸 쓰죠. 이유 시카쿠난가 나이까무시랑 이런 자격은 없을지도 몰라. 원래는 시라나이인데 시라나이죠. 네, 시랑 이렇게 네. 줄였죠. 그런 주제에 이래저래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을지도 몰라. 네, 잘 알고 있네요. 걔도네. 그래도 오마에 또 이쇼니 이루 순간다케와 지분노 스베테오 사사기로 쓰모리데 이루와케데. 좀 약간 못 부려서 말하는 스타일인데요, 주방장님. 예. 뭐 너랑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오마에 또 이쇼니 이루 순간다케와 자신의 모든 걸 바칠 작정으로 지분노 스베테오 사사기로 쓰모리데. 지분노 그러니까 예. 자기 스스로 네. 자기 자신 지분노 스베테 전부죠. 그렇죠. 전부. 모든 걸. 예. 그래서 자신의 모든 걸 바칠 쯔모리 네. 작정입니다. 네. 타토에 아소비니 시다때모 기즈츠케타쿠나이. 예를 들어 뭐 타토에 예를 들어죠. 아니면 뭐 타토에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타토에 또는 타토에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아소비니 시다때 뭐 장난으로라도 라고 여기서 번역할 수 있겠네요. 기즈츠케타쿠나이 상처 주기 싫어. 이 아소부가 놀다. 네. 네. 그러니까 아소빈이 있고 하면 놀러 가다인데 네. 여기에서는 이제 아소빈이 시다 때 뭐 하면 장난으로라도 네. 네. 저번에 뭐 시즌 1때 배우셨겠지만 아소부라는 놀다라는 동사가 아소비라는 명사형으로 바뀐 거죠. 네. 네. 그리고 키즈 하면 상처죠. 네. 키즈 그리고 키즈츠케 그러면 상처 주다. 네. 키즈츠케루 하면 상처 주다. 네. 키즈츠케 타쿠 나이. 네. 그러면 상처 주기 싫다. 네. 이런 뜻이 되겠죠. 하지만 너랑 그러니까 바람을 폈어. 네. 그러다 몇 번 걸렸어. 네. 그런 주제에 이런 말을 하는 자격은 없을지도 몰라. 네. 그럼 하지 말아야지. 예. 하지만 말이야. 딱게도 캐도네. 너랑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내 자신의 모든 걸 바칠 작정이었어. 네. 예를 들자면 장난으로라도 상처 주긴 싫어. 네. 그런데 하물며 SM으로 채찍질을 하고 네 엉덩이를 팡팡 때리라고 어우 싫어. 이런 얘기죠. 주방장님이 참 말은 잘하는 스타일이네요. 그런데 네. 여자가 딱 그랬네요. 네. 그녀는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여성입니다. 네. 욕고 이연해. 말은 잘하네. 네. 이쯤오 우아키 맘만 노쿠세니. 이쯤오 언제나 네. 언제든 우아키 하면은 바람이죠. 그렇죠. 외도 마사오님이 잘하는 겁니다. 저는 바람 핀 적 없는데. 그래요? 근데 인정은 해요. 왜? 인정은 해요. 바람 핀 적은 없으나 네. 바람 피고 싶어 환장한다는 건 인정해요. 딱 이 말을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네요. 네. 우아키 맘만 예. 네. 바람 필 기세. 네. 예. 우아키 맘만 노 쿠세니 쿠세 주제에 네. 그런 주제에. 죽돌이인 주제에 말은 잘하네.
언제든 바람필 기세 가득한 주제. 네. 네. 이것도 한번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욕구이요네, 욕구이요네 이러면은 말은 잘하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도 하죠. 네. 아 이런 말을 안 쓰는구나.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 말을 막 하니까 일본인이 네. 일본어 꽤 잘하시네요. 네. 할때 욕구이요네란만 들은 적은 없구나. 아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뉘앙스가 전혀 안 네. 맞죠. 네. 청자를 네.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뭐 니혼고 조지 됐어요네 이렇게 네. 얘기하지. 그렇죠. 일본어가 좋으시군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지. 욕구이요네 네. 말은 잘하네. 그러면은 관계가 사라집니다. 네. 네. 자 그랬더니 여기서는 주방장님이 이름을 말 안 했는데 저는 여자를 마짱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마짱. 그러면 남자는 이 주방장은 죽짱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짱. 虐待 されたこと あるでしょ? 학대받은 적 있지? 오소라쿠 오사나이도 기가라사. 어쩌면 어릴 때부터 말이야. 오토상? 오카상? 아버지? 어머니? 그때 여성이 대꾸가 없었어요. 네. 무언. 네. 그래서 계속 주방장님이 말합니다. 이와나쿠테모인다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와레타테 도시오모나이시사. 들어도 어쩔 수도 없고 말이야. 시카시 타다 히도고토다키 이와세테. 하지만 한마디만 하게 해줘. 오레가 오마에토 이쇼니 이루 카기리 가나라즈 오마에노 코토 마모테 여려. 내가 너랑 함께 있는 동안에 한해선 반드시 널 지켜줄 거야. 바람이나 피지 마. 예, 말은 잘합니다. だから 헨나 호호데 지분노 키모치오 쇼메이스로 히츠요와 맞다쿠나이. 그러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증명할 필요는 전혀 없어. 다까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헨나 호호. 이상한 방법. 네. 호호는 이제 방법이죠. 네. 그리고 헨나 꽃도 이상한 일. 헨나 또 할 때 이 헨 네. 이게 헨 따위의 헨이에요. 그렇습니다. 김모치 예. 이걸 많이 들여 보셨을 거예요. 지분노 키모치 예. 자신의 마음, 자신의 기분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예. 기분. 네. 기분 좋아. 네. 좋아. 김모치. 갑자기 뭐? 원래 이 니린이들은 김모치라는 단어를 던져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화한장을 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난가 테레쿠사이케도사, 올해와 타다. 오마에가 스키난다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왔네요. 테레쿠사이. 뭔가 멋쩍다, 겸연쩍다 이런 표현이죠. 보쿠와 타다 오마에가 스키난다요. 나는 단지 네가 좋아. 드라마 대본을 쓴 것 같은데. 그러세요. 정말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간지가. 예. 보통 일반적으로 여자친구랑 얘기할 때 싸우지 않습니까? 얘기를 할 때 예. 이런 얘기하기에는 좀 쪽팔리지만 예.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뭐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지 겸연쩍지만이라든지 예. 멋쩍지만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지 않나.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대사도 약간 드라마 같네요. 마짱노 소노 마마가 스키난다요. 예. 야 예. 여기서는 내가 손발이 안 오그라들 수 없다. 네. 뭐 소노 마마 있는 그대로. 예. 아주 직역하면 소노 마마 하면. 네. 그대로. 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죠. 그 그렇죠. 자체로. 예. 이것도 여러분이 이 단어를 외워뒀다가 고백할 때 써먹으면 되겠네요. 상대방과 뭔가 토닥토닥하다 뭔가 울먹울먹거리면서 복구와 맞짱 소노마마가 스키난다요 같은 느낌. 죄송합니다. 아. 되게 싫다. 아 그래요? 자, 예. 네가 날 좋아하는 건 뭐 그냥 마음만 받을게. 예. 하여튼 이거는 잘 써먹어보면은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나래 그러니까 뭐 안았다가 됐든 오마이가 됐든 네. 소노마마가 스키난다요. 네. 그러면 네 있는 그 자체가 좋다고 뜻이죠. 예, 여자가 얘기합니다. 나노니 나노니 우아키스는요? 그런데 바람을 펴? 우아키스는노? 이게 이제 줄여서 쓴노 이렇게 되는데 회화체가 되는 거죠. 나노니 우아키스는노? 죽장 난까아른데쇼? 뭔가 있지? 뭐 있는 그대로 좋아. 난 네가 좋아. 뭐 나는 뭐 저 씨발 뭐 다 뭐 이 순간만큼은 너한테 바치고 싶어 막 이러니까 네. 그런 주제에 바람을 펴? 예. 응? 근데 바람을 펴? 예. 또 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난가 무언가 아루 있다. 네. 난가 아룬데쇼? 뭔가 있죠. 기즈이테타? 눈치챘어? 예. 오마에가 이츠모 소바니 이라레루 와케모 나이잔. 네가 언제나 옆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라레루 그러니까 이루에 이제 가능형이 되는 거죠.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와케
뭐뭐 네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것도 나이장 아니잖아 회화체가 됐네요. 혼또 도시오 뭐 나이히토다요네. 진짜 어쩔 수 없는 사람이네. 쇼가나이 도시오 뭐 나이. 예, 이것도 자주 쓰는 표현이라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우시오는 어떻게 네. 도우 어떻게 시오 할까 네. 어떡하냐 도우시오 뭐 나이 네. 어떻게 할까 도어 없이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죠. 어쩔 수 없는 히토 네. 사람 진짜 어쩔 수 없는 사람이네. 진짜 인간 쓰레기네. 아, 예. 혼또 도우시오 뭐 나이 히토다요네. 좀 여자 같지 않았나? 아, 아니야. 전혀 여자 발음 되게 기대했는데. 그래? 전혀 여자 같지 않은데. 알았어. 예. 다시 그럼 혼또 도시오 뭐 나이 히토다요네. 이걸 진짜 여자 같지? 응. 혼또 도시오 뭐 나이 히토다요네. 그거는 이 상황이랑 좀 안 맞다. 너무 교태를 부리잖아, 지금. 그래? 지금 되게 진지하게 서로 울먹이면서 막. 원래 서로... 교태 있는 여자일 수도 있잖아. 아,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또 내가 할 말이 없구나. 이런 상황에서조차 교태를 부린다고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교태 덩어리. 예. 알겠습니다. 고존지 나라바 센타쿠노 찬스와 오마에노요. 도우시다이노? 알고 있다면 선택의 찬스는 너에게 달렸어. 어떻게 하고 싶니? 도우시다이, 도우시다이노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도우시다. 이 고존지 나라바. 네. 근데 원래 이 연인 관계에서 이렇게 테네를 쓰나요? 높임말을 쓰나요? 일본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반말로 쓰다가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갑자기 존댓말을 쓰는 거. 네네네. 네. 이거는 고존지 나라바. 이거는 알고 있으신 대로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죠. 주로 뭐 직장 상사한테나 쓰는데 시데이루의 엄청 높임말이죠. 그러니까 고존지. 예. 시루 알다 네. 시대로 알고 있다 네. 이거에 대한 높임말로 고전지 나라바 알고 계시다면 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녀는 천천히 자리를 고쳐 앉아 정좌를 하고 허리를 굽혀서 이마를 땅에 대며 아 이게 도계자 예. 포즈죠. 천천히 자리를 고쳐 앉아서 정좌를 하고 아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라디오 참... 드라마야 그러게요. 뭐 이게 저 셰프가 자기 경험담이라고 썼는데 예. 어쨌든 이 말을 땅에 대며 말했다. 아타시데 욕갔다라 제히 고래까라모 도저 요러시코 네가시마스. 아타시데 나로 예. 나 정도로 예. 나라도 욕갔다라 욕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욕갔다라 예,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욕갔다 근데 예. 욕갔다라 예. 그거는 초보 때서나 연상하는 거지. 욕같다라. 예, 예. 아브라함 용을 이만큼 들은 사람이면 거기서 이렇게 욕같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아다시때 욕같다라. 나라도 좋다면 제히 예. 예. 꼭 예. 반드시 필히 네. 예. 고래까라 지금부터 네. 고래까라 모 지금부터라도 네. 도저 요러시코 네가시마스. 되게 지금 상황이 일본의 뭔가 고전적인 문화랄까요? 그런 느낌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네요. 뭔가 정자를 하고 일본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자주 알겠지만 일본은 상대방을 좋아한다는 표현이나 그럴 때 자기를 되게 낮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긴 하죠. 뭐 와타시 데모 욕같다라 나 같은 사람도 좋다면 와타시 노 모노 데모 욕같다라 뭐 노조 요러시코 네가이시마스 잘 부탁드립니다 같은 굉장히 뭔가 일본 틱합니다. 요즘에도 이럴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가 있어. 예. 여자친구가 SM홀에 예. 자기 성향을 고백했어. 네. 동참해 달래. 그랬더니 싫대. 네. 그러면서 왜 싫으냐. 나는 너의 몸에 장난으로라도 손을 대기가 싫어. 네. 상처 주기가 싫어. 나는 이 순간순간 너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어. 네.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근데 바람을 피냐 병신아. 뭐야? 그랬더니 학대받은 적 있지. 네. 어쩜 어릴 때부터. 네. 말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한마디만 할게. 내가 너랑 함께 있는 동안만큼은 반드시 널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 블라블라블라. 뭐, 네. 뭐 어쩌고 난 네 있는 그대로가 좋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래요. 네. 아침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도계자를 하면서 네.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지금부터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주방장님이 말했죠. 고치라코소 도모
이쪽이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경험담이라고 투서를 받았는데 예. 정말 아, 그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오, 예.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코너 예. 이 그 파인프라라는 새로운 코너를 만들면서 예.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 그 연어 튀김이니 그거 아, 예.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뭐 생연어 튀김. 예. 틀린 것 같지만 어쨌든 예,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출연하시고 나서 장문의 편지를 죽돌에게 전달한 내용이에요 이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있네요. 여기까지 보면 바람피다 걸린 남자가 슬기롭게 사태를 헤쳐나갔던 이야기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숨겨진 이야기 아니 말하지 않았던 세리휴 세리휴 대사란 뜻이죠. 네. 그러니까 대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따요 모쿠모 아 이거는 있었어 나도 자기도 학대받은 적이 있었어 라는 대사네요. 뭔가 이 전반적으로 이 흐르는 대사의 기운은 가꼬츠케루 예, 포음을 잡고 있다는 느낌이 사실 약간 들긴 합니다. 예. 갑자기 도계자를 한다든지 예. 여자친구가 바람핀 남자친구한테 예. 정말 뭐 너무 드라마 같아서 뭐 실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심성이 못 돼서 잘 못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다음에 셰프님도 저희가 하려던 사연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마선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그 후로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SM의 요소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녀도 더 이상 그런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SM 쉐디즘과 마조이즘이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할 때, 뭐, 어디서 와. 예. 뭐,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전해줬지, 인간에게. 예. 그때 아마 딸려오지 않아. 그렇게 예. 생각을 하는데. 프로메테우스 나쁘다. 왜? 그 나쁜 거야? 성소수자. 아니! 지금, 혐오 발언인가요? 아니죠. 프로메테우스 혐오 발언. 똥꼬충이라 그랬나요, 지금? 프로메테우스 혐오 발언입니다. 좋은 것도 SM하고 그 저기 동성애하고는 다른 거지. 그렇죠. 그건 똥꼬충은 아니지. 그게 똥꼬충. 마사오님이야말로 혐오 발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똥꼬충이 예. 그 동성애. 애들 비하하는 거죠. 비하하는 그런 거잖아. 예. 그건 SM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그렇죠. 그럼 SM어들은 뭐라고 비하해야 돼? SM어들은 뭐 채찍충? 아 채찍충이요? 무조건 채찍을 쓰지 않진 않습니까? 그럼 그 촌농충? 그 형 직원한테 물으면 제일 빨리 알겠네. 민노루님. 자, 가끔 그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혹시 그 바탕에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혹은 사랑받고 싶었던 대상에게서 입었던 상처가 SM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흔히들 폭력은 대물림된다고 말합니다. 네. 그 대물림의 방식이 자신보다 약자에게는 세디즘의 형태로 네. 자신이 의지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마조이즘의 형태로 발현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 정확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또 전문 지식이 나오는 겁니까? 야, 근데 아까 그 똥꼬충은 빼라. 정치적으로 졸라 막 후폭풍이 클 것 같다. 네, 그래. 니가 한번 날리자. 물론, SM도 많은 플레이의 방법 중 하나이고, 취향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겠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가 있지 만에 하나라도 제가 말한 부분에 속한다면 자신의 그 취향에 대해 한번 재고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자신의 깊은 상처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그거 힘들다는 거 압니다. 충분히. 그리고 감히 이해합니다. 흔히 쓰는 이해하다라는 말 대부분은 오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이해라는 말이 참 가짜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감히 그러하네요. 만약 당신의 취향이 제 얘기의 어느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당신의 파트너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고 그것에 순응해서 그런 플레이를 즐기게 된 거라면 서로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나 만약 그녀 혹은 그가 그 상처에 번번이 난도질 당하면서도 맞섰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이에게서 자신도 이겨내기 힘들었던 상처를 다시 발견한다면 당신에게 영문도 알려주지 않은 채 이별을 말하거나 그대로 주저앉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쓰고 보니 너무 진지빨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어 방송 교육방송에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쓰고 보니 드네요. 하하. 하지만 PPL은 들어가야 한다는 거. 아, 예. 아,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나오네요. 네.
원래는 닭다리 튀김을 핵심으로 친노파인닭을 네. 신메뉴로 선보일 계획이었으나 친노파인닭이 뭐야? 친노파인닭 뭐 친노닭 이런 거네요. 뭐. 네이밍을 예. 이렇게 했나 보지? 예. 되게 위험한 단어. 예. 조리 시간과 대량 생산의 문제점 가로 열고 설비 가로 닫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어른들의 사정과 기타 등등의 이유로 나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보이게 된 메뉴는 닭은 닭이고 닭다리는 닭다리이되 뼈 없는 순살가락입니다. 아, 그게 전부 이름이군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좀 짓지 말라고. 무슨 러시아야. 그러니까 저번에 무슨 연어는 그래 러시아 문화 같네요. 예. 연어는 이렇게 뭐 거슬러 올라온 연어가 어떻게 됐다며. 그렇죠. 거꾸로 감자를 거슬러 올라간 힘찬 뭐 연어 팀인가.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닭은 닭이고 닭다리는 닭다리이되 뼈 없는 순살 가라아게입니다. 네. 가라아게가 뭐냐면 일본식 닭 튀김이라고 보면 됩니다. 맛있죠. 흔히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냉동 인스턴트 가라아게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제 가라아게입니다. 네. 제가 아까 한 덩어리 먹어봤는데 네. 일본 가라아게는 겉이 빨개요. 그런데 네. 아까 셰프한테 들었는데 네. 그 이유가 겉을 계란으로 감쌌답니다. 오, 나 그거 몰랐네. 그게 계란이었어? 네. 계란으로 감쌌는데 그래서 튀기면 네. 붉은색이 돈대. 오. 그렇구나. 지금 전혀 몰랐네. 지금까지 먹으면서. 근데 여기서는 그냥 후라이드 치킨 같은 색깔이에요. 노리끼리한. 계란으로 안 감쌌대요. 예. 쪼름하죠. 가라아게가. 예. 근데 일본 가라아게는 제가 딱 먹었는데 담백해요. 네. 무슨 차이. 일본에서 가라아게 많이 드셔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떻습니까? 라고 하길래 내가 일본에서 먹었던 가라아게보다는 담백하다. 네. 그죠. 일본에서는 뭐 소금이라든지 간을 네. 좀 세게 하니까 네. 짭조름하고 이런데 이거는 그 상대적으로 네. 이것도 짭조름하고 맛있습니다만 네. 일본식 가라아게 일본에서 먹었던 가라아게보다는 되게 담백했어요. 참고로 본 주방 요원은 일본에서 이 가라아게를 한 수십만 개 튀겼습니다. 네. 어쩌면 100만 개 넘을지도 모릅니다. 벙커의 주방 요원은 이자카야가 아니라 스시집에서 일할 때도 가라아게를 튀기고 예. 새우를 튀기고 예. 그냥 존엔 막 튀겼습니다. 예. 예. 그러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아, 자부심 있네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거 진짜 벙커 주방의 잠깐만 코 먹지 마. 이거 진짜 벙커 주방의 우울한 설비와 시스템에서 나오기 힘든 맛입니다. 예. 그러니 PPL 부탁드립니다. PPL을 했네요. 그냥 사연을 읽으면서 이 닭은 닭이고 닭다리는 닭다리이되 뼈 없는 순살 가라아게라는 네. 신메뉴를 네. 광고해달라고 네. 하면서 SM어 여자친구와의 네. 마조이즘 취향에 네. 거절했던 사연을 덧붙인 거죠. 네. 어떤 사연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청탁한 적도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내가 볼 때는 네. 셰프니까 네. 요리가 네. 직업 아니겠습니까? 방송에 욕심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또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분이 되게 마음이 엄청 섬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보면은 왜 딴지부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사람을 물으려면 죽돌에게 물어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인간을 판단할 때 죽돌을 믿으면 된다는 네? 그런 말이 있지 않나? 예. 누가 했습니까? 저도 오래 전부터 전해오는 내려오는 말이라서 정확히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두환이었습니다. 아이고, 끊임없이 전두환이 왜 나와? 살인마. 아이고, 전두환이었습니다. 그 말에. 예. 예. 이분이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저희는 실제 봤지만 되게 무뚝뚝해요. 그런데 이게 속으로 자기 엄청 섬세하고 그런 마음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분들이 요런 식으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겉으로는 강한. 그런 내강, 느낌이 듭니다. 외강내유. 네. 근데 일단은 사연 방송에 본의 아니게 채택이 뜨니까 사연 방송에 본의 아니게 사연을 투고했고, 네. 그리고 마침 아다리가 맞아서 네. 채택되어 방송이 됐지 않습니까? 그 우리 또 일본어 방송인데 정확한 일본어에 지금 아다리 이런 말 쓰고 이러면 좀 아타루라 모르겠지만 아다리가 일본어에서 왔어요. 그렇지. 아타루 뭐 딱 맞다 이런 거에서 왔지. 그럼 설마 무슨 캐나다어에서 왔겠나? 네. 이런 거 좀 잘라. 네. 코 먹는 거. 알겠어요. 자르지 마. 알겠어요. 짐승의 소리.
짐승의 소리. 그 이 내용에 대한 비평, 예. 논평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아, 논평 코너가 있습니까? 네네. 사연에 대한? 네. 네. 그러니까 완전 날로 먹는 방송은 아니구나. 그럼요. 논평도 하니까. 그럼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개츠롱 우리 셰프께서는 네. 생각이 지났죠. 그리고 뭔가 잘못 SM에 대해서 네. 잘못 알고 있어요. 오, 드디어 마사오님이 전문가로서의 식견이 돋보이는 순간이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 왜 그런 결정적인 착오 딱 하나가 이거예요. 네. 세디즘과 매조이즘이 어디서 오는가를 네. 생각할 때 가끔 그때 생각이 나고 혹시 네. 그 바탕엔 그러니까 그런 SM 성향 그 바탕엔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혹은 사랑받고 싶었던 대상에서 입었던 상처가 네. SM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그 다음에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문장은 이거예요. 흔히들 폭력은 대물림 된다고 말합니다. 네. 그 대물림의 방식이 자신보단 약자에게 세디즘의 형태로 자신이 의지하고 싶은 상대에게는 매조이즘의 형태로 발현돼서 난 것은 아닐까 하고 예.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 착오예요. 세디즘과 폭력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예. 폭력은 복구력구. 네, 모력구. 아, 복구력구라 그랬는데. 예. 모력구. 예. 모력구. 폭력은 바이올런스. 오, 그렇습니다. 영어 단어네요. 네. 네. 왜? 말해 계속. 바이올런스. 예. 폭력이에요. 네. 폭력은 폭력이에요. 예. SM은 네. 성적 취향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폭력과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겉으로 외피적으로 누군가를 때리고 네. 또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네. 그러니까 피학 자학이죠. 네. 이렇다고 해서 그것이 폭력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폭력은 그냥 분노라든지 어떤 그 자신의 그걸 참지 못하고 네. 외부로 표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SM 내에서의 폭력은 어디까지나 그 목적의 쾌감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폭력과는 전혀 결이 달라요. 예. 그런데 첫 단추를 폭력이라는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을 하니까 네. 진단을 하니까 이게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첫 단추 잘못 낀 거예요. 네. 저는 아까 들으면서 그냥 얼핏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일본에서 안 중에 저희가 오사카 오야지가 있어요. 오사카 아저씨 알게 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나이가 지금 50몇 살인데 SM 클럽 매니아세요. 정말 돈만 벌면 그곳에서 다 쓰는 분입니다. 근데 뭐 진짜 그냥 성적 취향이 그럴 뿐이지 되게 유쾌하고 재미난 아저씨거든요. 그래서 뭐 성적 취향이 그럴 뿐이지는 무슨 말입니까? 뭐 성적 취향이 그런 사람은 다 우울하거나 뭔가 좀 어떤 내면에 상처가 있거나 이래야 됩니까? 아, 뭐라 가려고 하지 마. 뭐야? 성적 취향이 그럴 뿐이지 그렇게 하면은 막 이상한 사람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 물론 오해하지 않아요. 이것은 청중의 편견이 그럴 거라고 제가 미리 넘겨짚고 말하는 것도 건방지지만 일단 뭐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 어쨌든 굉장히 재미있는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막, 그런 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세디즘이 취향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도대체, 일단 저는 맞으면 아프니까 싫은데, 왜 그런 걸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냥 그분의 견해로는, 실제로 어릴 때 사랑을 못 받거나 그런 사람이 좀 많긴 하대요. 그게 왜냐하면은, 그 마조이즘을 하는 사람이 그냥 얼핏 그냥 그런 성적 취향이 아닌 분들에게는 아, 쟤 좀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어릴 때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에게는 자기는 맞고 있으나 물론 상호 합의된 것이나 맞고 있으나 그 사람의 모든 관심이 그 순간에는 모두 자신에게 쏠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족감을 얻는 사람이 마조이즘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예.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것이 폭력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네. 그 목적은 네. 쾌감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쾌감도 사실 그 어떤 때리고 네. 맞고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네. 때리다 혹은 맞다 네. 이 취향이 아니라 더 들어가서 네.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다 네. 누군가를 소유하다 네. 혹은 반대로 누군가에게 군림당하다 네. 그러니까 군림이 아니라 군림 네.
이렇게 애를 이렇게 떼굴떼굴 굴려. 아무도 그런 식으로 착각 안 합니다. 아, 그래? 그런, 아무도 그런 식으로 착각 안 합니다. 그래? 그런 굴림이 아니라 예. 군림, 올라서다. 예. 누군가에게 군림 당하다. 네. 혹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 지배 당하다. 네. 지배 당하면서 느끼는 쾌감이란 말이에요. 지배 당하다. 시하이 사레루. 그러니까 누군가에게서 맞는 행위는 그 네. 맞는 그 자체가 아니라 네. 나는 이 사람에게 지금 지배당하고 있어. 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멜돔, 네. 펨섭, 네. 섭이 노예, 네. 주인과 노예 뭐 이런 성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배당한다는 것이 네. 그러면 지배당하는 쾌감은 무엇이냐. 지금 죽돌군이 얘기한 거랑 그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지배하죠. 네.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 예. 근데 어느 그쪽 큰 부분이 결여되어 있어. 네. 근데 누군가 절대자, 네. 주인님에게서 내가 지배받아. 예. 그것은 그 정말 무기력하잖아요, 아기는. 예. 아이는 무기력하잖아. 예. 길거리에다가 꼬마 아기를 예. 던져놔봐. 한 3시간 살다 죽을 거 아니야. 오. 하루도 못 버틸 거 아니야. 갓난 아기는. 갓난 아기를. 예. 그러니까 아기에게 엄마는 절대자란 말이에요. 예. 그죠?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SM 취향이고 내가 메조리즘 취향이야. 그러면 저, 그 나의 주인님이 나를 때려. 예. 그런데 절대자. 즉, 나는 갓난아이고 나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엄마라는 존재. 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이런 관념으로,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지 예. 어떤 어렸을 때 학대받았다. 그거는 그냥 폭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무슨 만화처럼 예.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받다 보니까 그런 취향이 눈 떴다. 아. 이런 일은 거의 없죠. 그렇군요. 그거는 그냥 폭력으로 예. 트라우마로 남을 뿐이고 예. 그 이럴 수는 있죠. 그 심리도 많이 되잖아. 가정폭력에 시달려. 네. 근데 여자가 맨날 두드려 맞아 남편한테. 예. 근데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예. 자기 스스로가 방어기제가 정신적으로 발현이 돼가지고 자기 탓을 자기 스스로의 탓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경우 많죠. 네. 예. 그런 심리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그 폭력일 뿐이고 이 성적 취향은 궁극적으로 자기 부족함을 메꾸는 쾌감이 예. 목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똑같은 바이올런스, 네. 보력구의 선상에로 놓고 판단을 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뭐 여기서 일본어를 공부해 보자면 뭐 이런 SM에서는 나그루 가 아니겠죠. 나그루는 정말 막 이렇게 조 패는 느낌이고 그렇죠. 여기서는 타타크 그냥 살짝 살짝 뭐 때리는 두들기다. 네,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그 저는 너는 때리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저는 전혀 이쪽 취향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 저희 편집부에 여기 관련된 엄청 전문가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항상 사람을 SM으로 나누더라고요. 근데 그분 판단으로는 뭐 말을 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널 뭐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0이래요. 0인데 뭐 완전 S라고도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왜 나는 전혀 그런 취향이 아닌데 라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뭐 연애나 관계에서도 항상 그냥 가만히 있는 편인데 그러면 가만히 있고 적극적이지 않으면 M 아니야? 이러니까 뭐 M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자기만의 성을 지어놓고 그 안으로 막 사람이 오면은 거기서 이렇게 뭐 낚는다고 그래야 되나? 뭐 그 형 표현이 좀 형도 알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엄청난 S라고. 제가 또 그 친구 지금 네가 얘기한 그 친구가 누군지를 알겠는데. 비밀로 했는데 알 것 같아요. 저도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친구만큼이나 저도 우리 죽돌군을 잘 알기 때문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죽돌군은 그 이렇습니다. 취향이 아니라 스타일이. 그러니까 침대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화장실을 갈 때 왼발을 먼저 바닥에 디뎌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러기를 원해. 그런데 여자친구가 오른발을 먼저 뒤졌어. 그러면 말을 안 해. 뭐야? 마음의 색이지. 저 봐. 오른발을 뒤졌어? 뭐 그 쓰레기네 그거는. 개 같은. 뭐야? 뭐야 그게? 나를 안 동해놓고서 전혀 그렇지 아니거든. 그리고 일기에 적지. 예. 아니면 여기 자기도 모르는 그 안 보이는 곳에다 문신을 새기고. 아 맨날 여기 적어놓잖아요. 그렇지. 받아줘. 그치? 뭘 받아줘? 그걸 마음에 새겨놓는. 예. 그랬다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내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왜 헤어져야 돼 우리가? 근데 네가 나랑 만나면서
오른발 뒤졌잖아. 오른발 뒤진 걸 몇 번인지 알아? 아니거든요. 얘기를 못 하잖아. 지도 아니거든요. 얘기를 못 한다는 걸 지도 알거든. 아니까. 어. 네. 하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댑니다. 올해 여름엔 마른 장마였어. 뭐? 그러니 너와 헤어질 거야. 뭐 이런 도저히 말도 안 돼. 납득도 안 되는 그런 아니거든요. 전 충분히 항상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요? 예. 아, 왜 오른발로 디뎠냐? 아니. 그걸 충분히 여자친구를 묶고 의자에 묶어놓고 아닙니다. 물고문을 하면서 물고문을 왜 해요? 왜 오른발로 디뎠어? 뭐야? 표정 연기다. 아, 그리고 쓰기는 씁니다만. 어머. 그거 봐. 아니. 아,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돼. 오른발로 디뎠다. 아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글을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 뭔가 분노가 일어날 때는 여러분도 써보시면 좋을 텐데 뭔가 엄청난 화가 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글을 쓰잖아요. 그리고 그냥 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글을 쓰는 순간에 다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마사오님이 저에게 상처 입힌 일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사오님에 대해서 저는 마사오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되게 많이 글을 써요. 네. 지금까지 마사오님에 대해 쓴 글이 제 휴대폰이나 찾아보면은 A4로 한 34장쯤 될 거예요. 다 그 저주. 아, 저주는 이런 거.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 일기장이라는 데 있잖아. 그거를 딱 펼쳐보면 이 그냥 손글씨로 쓴 게 아니라 그 분신사바 하는 그 손 모양이죠. 볼펜을 손으로 쥐고 그리고 분신사바 하듯이 애들 막 이렇게 막 긁듯이 그럴 때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에 왜 이렇게 집착해? 아니 아까 그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도 마사오 마사오 이렇게 저런 게 한 34장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 어 무섭다. 아이 끝까지 들어봐. 네. 욕을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적잖아요. 네. 그러면 적다 보면은 마사오 이해가 돼요 사람이. 아. 그러니까 마사오님 같은 저는 마사오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되게 잘 배우는데 네. 마사오님은 열받거나 짜증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바로 올리잖아요. 욕을 합니다. 저. 네, 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아 저러면 사람이 굉장히 추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으면은. 조금만 있다가 쓰고 그냥 쓰는 순간에 일단 풀리고요. 쓰고 나면은 아 내가 되게 애같이 바보짓을 했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걸 그냥 뭐 버리거나 혼자만 보게 됩니다.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쓰는 거는.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우리 셰프의 이번 사연은 애초 첫 단추가 나는 그런 취향이 아니야라고 하면 그냥 그만인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SM을 바라보는 이 셰프의 판단이 첫 단추가 잘못됐다. 이것은 그냥 무슨 뭐 어릴 때 트라우마라든가 그런 것에서 그 폭력적인 학대, 가학이나 피학적 취향이 생기는 게 아니다. 뭐 물론 그게 키카케 즉 계기가 될 수도 있으나 아 그냥 타고나는 게 더 커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저 죽돌이 얘기한 오사카 아저씨의 그 메조이즘 이런 게 뭐 그 심리적 갈구 이런 건 환경적 요인이겠죠. 근데 그게 그럼 무조건 환경적 요인이냐?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 그게 뭐 성소수자 그 저 뭐 게이, 호모섹슈얼 뭐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냥 그 취향에 눈뜬 거지. 아, 형은 뭐예요, 그러면? 네? 형은 뭐예요? 저는 그냥 뭐라 그래야 돼? 딸딸러? 아니. 딸러. SOM으로 나누면 뭡니까? 프로 딸딸러? 아니, 그 SOM. 나는 내가 주장할 때 S라고. 예. 그러니까 나는 맞는 거보다 당연히 때리는 게 더 좋지. 나는 마초기 때문에 공격적 성향이 더 좋지라고 나는 스스로 생각하는데 우리 마누라 주장에 의하면 나는 M이래요. 아, 저도 M으로 봅니다. 네. 아, 그래? M으로 보여요. 네. 그치. 진짜? 왜? 내가? 시발? 왜? 뭐 성적소재 혐오발언 아니에요? 아니 그게 뭐, 아니라 M이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막 설명해놓고 이건 이런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니까 이 시발 뭐 이게 뭐야 아, 그게 이 시발이라는 거는 내가 그 저 메조이즘을 나쁘게 평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 위에서 아래로 보고 아니, 있잖아요. 아니 나는 이렇게 강한데 이렇게 센데 마초인데 그 남을 때리면 때렸지 내가 맞으면서 좋아할 캐릭터는 아닌데 그래서 강한 힘을 어필하려고 쉬벌 이런 거고. 아. 근데 왜 내가 진짜로 그 M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새로미니는 왜 M으로 봐? 그러니까 마사오에서 M이라는 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설마 그렇게 미친 방송은 아니지 여기가. 미쳐서 M인가?
여긴 저도 잘은 야 그것도 무슨 드립이냐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뭐 마사오님이랑 죽돌님이랑 이렇게 뭐 대화하는 거나 이런 거를 보면은 왠지 마사오님은 내면에서는 조금 더 리드 당하고 이런 거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 네. 나는 왜 그러냐면 그냥 왜 그러니까 아무 근거 나도 이쪽 방향 잘 모르니까 근거는 없는데 이렇게 뭐 그래봤자 뭐 영화나 이제 폭로된 정치인들의 삶을 보면은 보통 사회적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정치적인 리더고 막 더 나아가선 살인자 이런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기사나 묘사된 걸 보면은 꼭 맞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는 M을 즐기더라고. 그래서 나는 저 그냥 우리 와이프의 평가를 네. 그대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자기 전에 그러니까 불 끄고 누웠어. 나는 이제 그냥 자는 게 심심해서 꼭 이래요. 못생겨가지고 예. 못생긴 주제에 예. 이거를 정말 들릴락 말락 예. 이렇게 얘기해요. 못생겨 이거를 예. 그 마사님 자주 잘하죠. 조용히 그러면 와이프가 자는지 안 자는지 완전히 잠들었으면 못 듣잖아 이 말을. 예. 그러면 난 두 번 세 번 던져보고 이러고 자. 예. 못 들었구나 이러면서 자. 근데 그리고 마누라가 귀가 밝아 쏘머지게. 그렇죠. 그 잠결에라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패. 예. 나를 꼬집거나 때리거나. 그렇죠. 그게 하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서 마누라가 안 맞으면 잠이 안 오지. 아. 그러니까 내가 꼭 시비를 걸잖아. 아. 그러니까 때릴 걸 뻔히 알면서 예. 마치 때려달라는 듯이 예. 장난을 거는 거잖아. 아. 그건 그냥 개구쟁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 또 퍽 때리면 웅! 예. 팍! 예. 아니면 그냥 막 꼬집어 왁! 막 이래. 예. 왜 그렇게 맞는 걸 좋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 예. 아니야, 맞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 예. 그냥 장난을 거는 거지. 그냥 심술 구준 건가? 근데 그래서 우리 마누라는 나보고 M이냐? 예. 라고 하는 M이다. 아니요, M이가 아니라. 아, 예. M이지. 예. 애비. M. 일본어로 애비 새우입니다. 예. 그 뜬금없이. 예. 그러니까, M우. 예. M이냐 예. 메조이즘이냐 메조키스트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리드하는 걸 좋아하지 리드 당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 나 보기에는 형은 내면적으로는 M일 것 같고 세로미는 의외로 S일 것 같고 형은 어떻게 봐? 형은 어떻게 봐? 미쳤다고. 세로미도 꼭 그런 취향은 아닌가? 굳이 S와 M으로 나누면? 저는 나누자면은 M 쪽인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아니에요. 왜? 네. 왠지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걸 하면은 쾌락을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뭘 볼 수 있어? SM 플레이를 하면은 굉장히 더 자극적이고 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거를 그게 별 건가? 나는 그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힘들더라고요, 되게. 아, 네. 아, 해봤다는 거구나. 몰라요. 아. 힘들더라고요. 네. 힘들군요. 남 때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예. 다리 아파. 예. 참 이쪽 분야에 전문가가 있으면 더 자세한 논평을 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거죠. 닭은 닭이고 닭다리는 닭다리인데 뼈 없는 순살 가라앗게. 네. 가격을 안 물어봤네. 아, 그러게요. 되게 근데 맛있어요. 아, 그리고. 아까 물어봤어요. 이 벙커의 메뉴가 몇 개냐?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지난주에 얘기했던 연어랑 네. 감자튀김 하고 이 가라아게 네. 두 개랍니다. 아, 예. 꼴랑 두 개래요. 예. 근데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아, 참 지난 연어가 좀 사람들이 먹었대? 반응이 좀 있대? 아부나이 니온고의 청취자분들은 후기를 남겨준 게 없는데 제가 아는 다른 슈퍼에스타K라는 방송에 청취자들에 의하면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일부러 막 기억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에 또 먹으러 왔는데 문이 닫혀 있었다. 막 이럴 정도로 맛있었다고 합니다. 아부나이 니온고 청취자들은 듣고 쌩깐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청취를 안 해요. 듣는 사람이 없어. 아닙니다. 그렇지 뭐. 안 들으면은 광고 이렇게 들어왔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 네. 사연 방송이잖아요. 네. 사연을 투척을 하면 우리가 읽어주는 거 아닙니까? 네. 공유하는 거지. 파인프라 치약을 사. 네.
그리고 사연을 투척해. 오, 예. 치약을 사지 않고 사연을 쓰면 예. 안 읽어주게. 어. 아니,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사연을. 아니, 그럼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 뭐, 뭔지 모르겠지만 전 둘 다 틀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어떻게? 그냥 사연 하지 이걸 굳이 또 파인프라 책을 엮어서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예. 샀다 그러면 좀 더 뭐 순위를 높여드리긴 하죠, 뭐. 아이씨. 되게 위에서 내려다 보네요. 그런가? 어. S네. 아, 그냥 뭐, 가끔은 뭐. 그러면 예. 이렇게 하죠. 사연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채택되신 분한테는 파인프라 치약을 선물로 저희가 드리는 걸로 해요. 아, 그거 제일 좋은 것 같다. 네. 좀 기분 나쁜데? 네, 왜요? 우리 셋 중에 왜 쟤만 이성적이야? 아니지. 제일 멀쩡한 것 같은데? 어. 맞아요. 맞잖아요. 그럼 제가 두 번째로 네. 멀쩡합니다. 갈러. 투표하자. 예. 또 투표해. 아니야, 내가 질 것 같다. 해야지. 다음 반성의 시간에 그러니까 그거 해야겠네요. 저번에 한 투표. 누가 잘못했는지. 뭔 소리야 그거. 형이 늦었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투표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쟤 지금 욕했다? 아니에요. 알았어? 욕할 수도 네. 있지 그 정도면. 아, 맞아 맞아. 그 정도면 누구나 욕하겠다. 왜? 그리고 M이잖아요. 그러게. M. 마사오 M. M 마사오. 자 그럼 어쨌든 파인프라 모노가타리. 네. 파인프라 모노가타리. 첫 사연 주인공은 네. 본의 아니게 네. 엉겁결에 네. 엉겹 엉겁결이냐 엉겹결이냐 엉겁결 그지 네. 엉겁결에 네. 벙커에 네. 우리 마야 셰프 네. 에게 돌아갔는데 채택됐다 하더라도 네. 우리 마야 셰프에게 치약은 주지 않겠어요. 오, 왜요? 그냥 주면 되죠. 남어? 오, 아니요. 그 광고를 하면서 파인프라 치약에서 매 방송마다 두 개씩 청자들한테 선물로 드리라고 또 주셨어요. 내가 가져갈래. 왜? 책을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해. 아니 우리 청자들 많잖아. 네. 어 나노나. 네. 김우라 오타쿠야. 네. 콜로곰즈님, 뭐 CCTV님, 무서운 야생곰님, 뭐 슬기로운 버드라. 네. 그 뻔한 멤버들 있잖아. 네. 한 7명, 한 12명 되나? 아. 정말 인간들에게만 줘도 네. 모자랄 것 같은데 쟁여놔. 뭐 좀. 셰프한테까지 줘. 뭐 되게 진짜 다 가져가려고 한다. 예. 아니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청취자들 주자니까. 아 그러니까요. 우리 니린이들 주자니까. 그 말이죠. 마야 셰프는 니린이가 아니야. 이제 니린이지 않습니까? 아니야. 뭐 어쨌든. 네. 여러분들이 일본어. 그게 근데 한데 이건 또 마음에 안 드네. 왜 첫 단추를 네. 꼭 SM 얘기로 풀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 우리 니린이들은 멍청하니까 예. SM 얘기를 채택했다 이 자체만으로 와 이제 SM 얘기만 줄기차게 쓰는 거야. 아, 그 정도로 바보진 않습니다. 그래? 예. 그럼 어느 정도는 바보라는 거예요? 뭐 정치적 혐오 발언이다. 아니 화형시켜라. 아니 뭐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는 바보인 분들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대다수니까 문제 아니에요. 예. 오늘 이 사연을 듣고. 네. 예전에 그 해밍웨이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예, 해밍웨이. 예. 네. 오, 또 준비해왔나 보네. 시중에서 판매하는 어떤 잇몸약보다 네. 월등히 효과가 빠르고 강력합니다. 그건 저번엔 방송 링컨인 게 했던 것 같은데. 해밍웨이입니다. 아, 해밍웨이입니까? 네. 아, 예. 해밍웨이고요. 예. 그리고 링컨이 얘기한 건 바보야. 예. 치약은 세제가 아니라 진정한 약이어야 합니다. 아, 그게 링컨이 한 이야기였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파인프라 니용고 네. 오늘 사연 방송이었습니다. 네. 사연도 파인프라였네요. 응? 그냥 막 갖다 붙이지 마. 왜? 자존심도 없냐? 뭐? 형이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막 갖다 붙이고 있는 주제에. 아니야. 네. 파인프라 사연이 파인프라스럽네. 그게 무슨 말이야 대체. 파인프라가 깔끔하다는 얘기지. 그래? 예. 신세계가 열렸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자. 예. 재밌는 사연은 네. 파인프라. 아, 예.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사연은? 마사오. 죽돌이! 마사오로 합시다. 투표할까? 아니, 아, 내가 질 것 같아. 뭐든 내가 불리해, 씨발, 이런 표판은. 그리고 야한 사연은 세로미. 예. 뭐야. 예. 마음에 들어요. 금방 태세 전환하는데. 내가 예. 그랬잖아, 미쳤다고. 예. 자, 어쨌든. 예. 네, 오늘, 시즌 3.4. 네. 예, 새로 런칭된 코너죠. 네. 파인프라 모노가타리. 파인프라 이야기. 예. 매우 파인프라한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파인프라했네요 오늘 방송은.
대체 파인프라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네. 파인프라를 써보고 얘기하세요. 그렇습니다. 입 안에서 신세계가 열리고 네. 옆에 이성 예. 혹은 지하철에 앉은 예. 옆에 모르는 사람들이 네 입을 빨려고 들 겁니다. 세상이 파인프라로 보일 겁니다. 네.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왜요? 어쨌든. 예. 야, 그럼 무슨 영화 향수처럼 예. 대통령이 되고 세상을 지배해? 파인프라가요? 네. 영화 향수 못 봤어요? 오, 이거 못 봤습니다. 진짜 재밌어. 그래요? 네. 그게 소설가 이름이 뭐지? 아. 생텍지베린 아닌데. 아. 파트리크 지스킨트. 그래, 지스킨트. 지스킨트. 예. 그러니까 생텍지베리하고 비슷하다니까? 프랑스인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스킨트. 예, 소설 향수. 예. 도 재밌지만, 네. 영화는 진짜 표현 잘했어요. 네. 예. 그 주인공 연기도 잘했고. 네. 근데 그 향수로. 세상을 지배하거든. 세상을 지배한다기보다는 그냥 광장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 네. 다 뿅이 가. 예. 샤라랑, 샤라랄라랄라라라. 네. 향수가 내린다. 막 뭐 이래. 예. 뭐 그런 뽕이야. 예. 그런 것처럼 파인프라가 빅터에 뿌리면 뭐 다 달라붙겠네.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 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세 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뭐 일단 이미 뭐 치약이 세계를 치약 지배한 부분도 있죠. 군대에서는 치약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근데 치약을 빅터에 바르면 죽지 않냐? 아, 그 수학여행 때 그런 장난 많이 하잖아. 하면 안 되지. 그런 장난도 있어요? 진짜 별짓을 다 했다, 너는. 와. 야, 새롭게 그렇게 말하게 대세 전환한다. 와. 진짜 쓰레기. 남자들은 다 하잖아, 중학교 때. 뭐를? 수학여행 때 그 장난 하잖아. 절대 안 하지.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이야. 와. 인두껍을 쓰고? 와. 자. 이야. 어쨌든, 파인프라 모노가타리. 예. 네. 오늘, 땜빵 방송. 네. 조작 방송. 하려고 했으나 네. 그런 참사를 네. 본의 아니게 우연찮게 막아준 네. 우리 마야 셰프께 감사드리면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파인프라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발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정치를 파인프라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인프라가 해답입니다. 왜? 맞춰줘도 난리야. 정말 배알도 없나? 야, 형한테 그런 말 중에. 사례스럽게 저렇게 배알도 없나? 와, 진짜 내. 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파인프라 하세요. 네. 다음 시간에 파인프라 하세요. 아, 그거 배알도 없냐 하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파인프라 하면 되겠네. 배알도 없어. 자, 하나, 둘, 셋. 파인프라 하세요. 파인프라 하세요라니까. 아, 파인프라, 아, 알았어. 하나, 둘, 셋. 파인프라 하세요. 니린이들이 파인프라 치약을 그냥 사면 아무 소용이 없대. 아브라인 미용고를 듣고 샀어요 라고 알리는 게 중요하대. 이상 상상을 했죠. 네네. 저 덧지 않습니다. 이게 덧지 않습니다. 이게 덧지다 뭐요 이러면서 이쿠 오빠 지코비 내 적극지 왜 맞추냐.